아, 쏠고프다. 그래서 소문이 나한텐 두렵고 무서워. 미혼모라는 게 알려지면 또다시 회사를 그만둬야 할 수도 있으니까. 비밀. 비밀로 해줘. 다영 씨도 조심해. 김지윤 씨랑 같이 다니는 거 앞에선 별말 없지만 뒤에선 말이 많을 거야. 아무런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할까? 아니, 오해를 또좀 하면 어때? 멀쩡한 미혼 남녀가 좋아 지낼 수도 있지 뭐. 김쌤은 잘 들어갔을라나? 번호 받은 기념으로 문자 하나 보내볼까? 아무 때나 쓸데없이 하겠습니까? 내가? 근데 하고 싶다. 그래도 까칠한 게 김쌤 매력이지. 김쌤은 소중한 누군가를 잃어버린 경험 있으세요? 지윤아, 잠깐 내려와라.